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불이 나면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,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? 만약에 니네 현관 문 앞에 불이 났다. 밖으로 못 도망간다. 현관하고 막 주방에 불이 났어. 소방차 기다려야죠.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? 그 연기 많이 나는 데서?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는데, 아파트를 설계를 할 때는 다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설계를 하거든. 현관에 불이 났든, 위에 집에 불이 났든, 아래 집에 불이 났든, 아파트 전체가 불이 났든, 모든 상황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설계를 해놨어. 옆집이라는 게 벽 뚫고 그치. 할 수 있다던가. 그게 이제 아파트마다 좀 틀리고, 그거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, 일단 불이 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. 제일 흔한 게 그냥 현관에 불이 안 났다 그러고 다른 데 불이 났다 했을 때 현관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해서 피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난 구역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있고, 지금 말한 것처럼 현관이나 집안에서 불이 났어. 밖으로 대피를 못해.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피난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돼. 그 피난 공간이라는 게 옆 세대를 뚫고 들어가든지 밑에 세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 아파트 안에, 그러니까 아파트 실 안에 피난 공간이 있단 말이야. 피난 공간에 숨어있든지. 우리 집에 그 세 가지가 있다고요?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거지. 일단은 조건이 있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뭐 확장을 안 했어. 발코니들을 확장이 안 된 발코니들이 쭉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옆 세대도 확장을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발코니하고 옆 세대하고 발코니 사이에 벽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게 가변 벽이라 그래서 석고보드, 그치, 이런 텍스 같은 재질의 석고보드 벽으로 돼 있단 말이야. 조금 이렇게 때려도 부서지지는 않는데 심하게 때리면 부서진단 말이야. 발로 차거나. 그래서 옆 세대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방법. 대신에 막 달려가가지고 몸으로 탁 부딪혔는데 옆 세대에 냉장고가 있든지 화분들이 막 있든지.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표시가 돼서 이 부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뭐 여기 짐을 쌓아놓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야.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비워놔야 된다는 거야. 일단 우리 집은 확장을 했어요. 그러면 없는 거네? 그치. 확장을 다 했으면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지.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두 번째지. 찾아보면 철문으로 된 데가 있어. 손잡이 여는 철문으로 된 데가 있어. 다 나무 문이야. 100만원 빵? 똑같이 색칠이 돼 있든지 뭔가가 꾸며져 있든지 모양이 있는 철문이든지 그러겠지. 세 번째는 하향식. 아랫집으로 가는 거야. 발코니에 보면, 바닥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고 뚜껑을 열도록 돼 있어. 타일인데?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에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철판 자체로 거의 돼 있고 색깔만 칠해져 있고, 비상시에는 철문을 위로 열었을 때 사다리가 펼쳐져 아랫집으로.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밑에 집으로 내려가는 거야. 그러면 또 밑에 집으로 내려갈 수 있고, 또 밑에 집으로 내려갈 수 있고, 또 밑에 집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지. 우리 지금 세 개 남은 거 100만 원 빵? 세 개도 없으면 불법이지. 그렇게 된다면 허가가 안 나. 일단 집에 가서 살펴볼게. 반드시 가서 봐봐. 반드시 있어야 돼. 이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, 분명히 너는 발코니가 다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세대가는 아니란 말이야. 그럼 하향식 아니면 피난 공간이야.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 부분에 가서 바닥이 철판으로 돼 있는 게 있는지, 없다 그러면 문을 다 두드리고 다녀. 어떤 문이든 다 철문이 있을 거야 분명히. 그치, 무조건 있어. 그 철문을 두드려 보면 공간이 있단 말이야. 피난할 수 있는. 만약에 네가 철문을 두드려서 철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물건을 적재하면 안 돼. 그게 이제 방화문이야. 불이 나면 거기 안에 숨어 있으면 2시간 이상 불길이 안 들어와. 갑을 방화문이 있단 말이야. 일종일 때는 2시간, 갑종일 때는 3시간을 견뎌야 돼. 그래서 그 방화문을 딱 닫고 그게 숨어 있으면 약속이야. 소방관들이 1층에서 소방차를 대고, 아 이쪽 여기가 방화구역이니까 여기 먼저 수색을 해서 사람을 구해주겠지. 소방관들도 도면을 다 알고 있어. 어디가 방화구역이라는 걸. 그래서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거기에 숨어 있다는 전자에 고기만 먼저 우선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거지. 창도 방화창인가? 그치, 방화창이지. 불이 외기로 번질 때가 있잖아, 바깥으로. 막 화염이 올라올 거 아니야, 바깥으로. 그러면 이 창도 방화창이 돼야 돼. 안 그러면 녹아가지고 그 숨어 있으면 소용이 없지. 보시는 분도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